저도 가끔 그래요. 난 잘하는 게 뭔가 싶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싶고. 그런데요, 제가 작년이랑 올해 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책을 읽는다는 건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날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 시리즈로 유명한 크리스털 푸티콜랭은 우리가 피해자, 박해자, 구원자의 역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복되는 다툼과 꼬여만 가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책, 나는 왜 네가 힘들까? 입니다. 도티의 어린 시절은 너무 가난했고 불행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의 마술 가게에서 루스 할머니를 만나 뇌와 심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티는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뤄가게 되는데요. 이 책은 스탠포드의 신경의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실화입니다. 뇌와 심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때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뇌과학의 근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제자 한 명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오늘의 좌절을 어떻게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꿀 것인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좋은 어른으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한 권이 다 빚을 덩어리인 책, 하워드의 선물입니다. 하버드에 하워드 교수님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동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책은 말이 라틴어 수업이지 실은 인생 수업이더라고요. 고전과 역사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를 교수님에게 듣다 보면 지금 눈앞의 힘듦은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라틴어 수업입니다.